성경을 얻었으며 그 성경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보였다. 어둠은 빛을 잃어본 적이 없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이고 있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이것은 그분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비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나신 직후 주님의 천사가 금방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천사는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담보에 쌓여 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실을 보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땅에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바로 그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하나님 사랑은 아기의 몸으로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 아기는 희망과 평화와 사랑 또한 기쁨을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거룩하시다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님 그리스도 구주께서 나셨도다.
헤롯 왕대의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다.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은 별이 나타난 데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 아기를 잘 찾아보게 하였다. 박사들이 아기를 찾아서 헤롯에게 보고하면 그도 역시 가서 경배할 것이라 말하였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걸었다.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었다. 그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만물에 생명을 줍니다. 빛으로 나오라.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나타나시어 기쁨과 놀라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지상 여정이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 언제나 당신의 희망의 빛 앞에 나올 수 있기에 기뻐합니다. 이 순간 바로 이곳 사랑이 되신 하나님을 경축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외쳐 부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